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오늘도 톡방 열려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 오름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5스타 모바일 전문가 이동희 대표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일 미국 증시 하락세 마감에도 국내 증시 하락이 좀 선반영되었다는 평가 속에서 반등 출발을 했는데요. 조선 업종과 풍력 관련 테마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시 상황 지속과 서방 국가 경제 제재가 시작이 됨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키를 쥐고 있는 뭐 석유나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LNG 수요도 덩달아 급등하게 된 모습인데요. 그로 인해서 대우조선해양,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등이 급등세 보이고 있고 또한 유가까지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면서 장중 한때 어제 100불까지 넘어갔는데요. 유럽연합에서도 대체 에너지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풍력 관련 테마주인 CS윈드, 동국SNC, 삼강NNT 등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눈에 띄는 특징 업종과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금일 시장 반등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환율이 아직도 1190원대 머무르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시장 반등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하락도 역시나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상승 하락 아직까지는 좀 모두 제한적인 모습이 예상이 되는데요. 수급도 외국인 위주 선현물 매도세가 크진 않은 모습이고 24일로 예정이 되었던 미국과 러시아 회담이 다시 결렬이 된 분위기와 지속적으로 시장 저점을 괴롭히면서 투자자들이 이제는 좀 지치거나 적응을 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전히 1월 저점을 이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시장 자체가 너무나 이제 저평가된 구간으로 보이고요. 혹시 저점 부근을 테스트한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과 강도도 오히려 미뤄지거나 약해질 수 있는 분위기가 또 조성이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추가로 투매에 동참하진 않으시길 바라고요. 시장과 종목들 낙폭과대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반등을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현금 여력이 많으신 분들은 미리 스페인에서 열릴 FWC를 준비해서 IT와 2차전지 장비 관련주들 다시 준비하시고 현금이 없으시거나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중기적으로 코로나 독감 차원 관리 계획으로 인해서 엔데믹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리오프닝과 소비의 복주 그리고 해운주까지 공략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네, 이렇게 이동훈 대표와 오후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 살펴봤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